미네르바는 로마 신화 속 지혜 여신인데요. 이 이름을 딴 온라인 대학이 미국에서 새로운 교육 체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학이지만 교육 수준이 높아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보다 입학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보도에 지순한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수업에 열중합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온라인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수업은 20명 이하로 진행되는데 모니터를 통해 학생과 교수의 수업 참여 여부가 확인됩니다. 캠퍼스는 없지만 학생들은 반년마다 전 세계 기숙사를 돌며 수업을 받습니다. 기숙사는 샌프란시스코와 베를린, 런던, 이스탄불, 서울 등에 있습니다.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만 학비는 그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의 인재들이 입학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That's when it hit me that I'm attending Minerva. To me, that was like the deciding moment because I wouldn't have been able to attend without the financial aid. 이번 주 입학 원서를 받은 결과 50개 나라에서 모두 16,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는데 합격률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나 예일, 스탠퍼드 대학의 합격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네르바 대학이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인기는 미국의 높은 대학 학비와 그에 따른 대안 학교의 성장과도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is has opened up so many opportunities. You feel like every wall and barrier that you had before has been challenged and knocked down. 미네르바에서 4년간의 대학 과정을 마치면 캘리포니아의 KGI 대학에서 학위를 받습니다. YTN 지순한입니다.